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네, TBT스타 TV 한결의 기상 요리 첫 번역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사실 토스가 나가가지고 저그전이 됐어요. 저그전. 네, 토스 대 저그전이 이 맵에서 하 리카오 타기가 되게 애매한 게 멀티란 다음에 그게 안 돼. 해보니까 이것까지 돼요. 여기 멀티까지 돼. 근데 여기랑 여기 멀티 중에 또 가져가야 되는데 그 운영이 너무 힘든 거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스카웃으로 다카웃을 가면 괜찮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다카웃도 그냥 레이트 다카웃을 가야 된다는 건데. 자, 고민 한번 해보자. 스카웃을 가고 싶지만 스카웃을 가기 좀 힘들다. 네, 그런 맵이죠. 좀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겠습니다. 나이비를 가달라고요. 제가 나이비라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특히 별로 하기 싫은 종족전을 하고 싶은데 이런 좀 재밌는 종족전을 놓칠 수는 없지. 드론이 있었나?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현재 안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이게 그거야. 어쨌든 원서치가 되잖아. 그래서 사내방도 멀티를 대놓고 가져가기에는 부담이 돼요. 네. 그래서 스포니프를 다 짓습니다. 네.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이티님 배 안 고프세요? 이러시네요. 많이 먹었습니다. 그 유부 초밥을 하는데 아 또 잘못 지었다. 이게 아니라고 했지. 맞아. 유부 초밥을 하는데 양을 못 맞췄어.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렇다고 막 내본지는 해처리 짓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어씨 깜짝이야. 거리가 멀어서 사내방이 뭐 오는 거는 그렇게 무섭진 않거든. 유부 초밥을 하는데 그 밥이랑 그 양념이랑 섞어야 되는데 그 양을 못 맞춰가지고 겁나 많이 됐어. 네. 아 또 이거 겁나 이상해 막았네. 개쓰레기. 심시티 쓰레기. 아 여기 심시티 모르겠어. 트리플 냈죠? 상대방. 다음 상대방 이제 빌드가 궁금할 뿐. 우리가 해야 될 플레이는 상대방을 보고 맞춰간다. 그 상대방을 봐야 된다. 상대방 보는 거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풀오브 컨트롤에 모든 걸 투자해서 사내발 봐야 됩니다. 이 스카웃이든 뭐든 개인 피지컬이 좀 받쳐줘야 되는 빌드예요. 막 어려운 빌드고 그냥 새로 어 뭐야 세초를 4개를 지웠네. 레이트 리카오 가도 되겠는데? 아 레이트 다카오 이거는 해처리 지었기 때문에 히드라 간다는 얘기거든. 왜냐면 테크가 느려요. 테크가 느려서 이거 스타스크 아 뭐야 레어를 따라오면은 사내방이 빌드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사내방이 히드라스크를 가게 됩니다. 뭐 우리는 땡큐라고 생각하고 다카우스 가죠. 히히 레이트 다카우스. 다카우스 좀 찌를만한 요소는 좀 많은 맵이거든요. 뭐 언덕맵보다는 확실히 그리고 평지 맵이 다크를 쓰기에는 좋은 감이 없잖아 있고. 네, 막기 좀 힘드니까 최대한 쫙쪽쪽쪽 찍어주면서 가겠습니다. 아둔 같은 거는 안 보여주는 게 좋죠. 가끔가다 대놓고 가시는 분들이 살짝이라도 숨겨주는 게 상대방 입장으로 하여금 좀 아리다이송 아이송다이송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리다이송 파일런 단축이 어떻게 빨리 눌러야 손가락이 길어야 하나 이러시네요.
네, 저는 BP를 누릅니다, 그냥. 어어? 히드라를 지금. 레어를 빨리 올린다. 제 스타일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다 그래 찍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지. 아 왔다 이거 후 봤지? 어? 못 잡나? 아씨 빨리 갈걸. 멍 때리고 있었어. 진짜 잡을 수 있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얍! 얍! 야! 너무 좋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상황이다. 이제는 우리 스카우트 가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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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크와 요 지상 병력들은 함께 써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왜냐면 사내방이 대처를 못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한 곳을 때리면 사내방이 그 한 곳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한 곳을 바라볼 때 우린 다른 곳을 때린다, 뭐 이런 작전인데.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리핏 코치 여기서 이제 보여줘요. 얼굴을 내밀어. 야, 성큼 짓는 거 봐라. 너무 의심했는데? 지상 병력에 대한. 빙글빙글 돌아가는 짱구의 하루. 우리의 짱구는 정말 못 말려. 짱구야. 아, 이 자식 데뷔를 다 해놨잖아. 기다렸노라. 좋다. 파열을 갈 수도 있으니 성큼 캐논을 주시겠습니다. 스피더 먼저 찍어야 돼요. 네, 어쨌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스피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사이오닉스도.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캐논 깔고요. 조금씩 숨겨놔요. 빨리 머리투 먹을 거 아니야. 그냥 상대가 작전을 모르겠어. 무슨 작전을. 일단 지상에 대한 완벽한 수비 뭐 이런 거, 이런 거에서 막겠다. 그 다음에 히드라리스크 오버런 스피드업을 이용해서 영러시를 가겠다. 뭐 이런 작전이 제일 무난하겠죠, 사내방 입장에서. 아마 그건 거 같아요. 별다른 거 없고 그거라는 거 알면은 데뷔를 하면 되죠. 여기는 나중에 뚫을 거니까 길을 막지 말자. 이렇게 하면 길을 막자. 이렇게 하죠. 그냥 갖다 대봤습니다. 오, 이거 왜 들어갔어?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지라시고리다. 좋다. 그리들이라. 아이언을 위하여. 이제 슬슬 출발할 준비를 해야 하겠죠. 스톱기를 됐겠다. 안 됐네? 되겠다. 열심히 막 쫓아다니. 의도를 모르겠죠? 전혀. 알기 힘들지. 그냥 상대방이 생각하기엔 좀 어려울 수 있어.
기다려라. 위치 확인. 자, 견제를 가면서 멀티를 하면서 개논을 짓고 개논을 짓면서 대비를 하면서 운영을 들어가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어려워요. 어려운 운영입니다. 어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일단 요렇게 하면서 사내망을 좀 괴롭혀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게이트에서 타이템플러 열심히 뽑아내면서 이제 치상병력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 뭐야 왜 싸우고 있어. 더 죽는다고요? 이기지 않나? 어쨌든 뚫기 힘드죠. 요런 멀티가 됐을 거예요. 지금 사내방이 뚫기 힘든 멀티가 돼버렸고. 그러면 정면 쪽에 신경을 쓸 거 아니야. 정면 쪽에 대한 우리가 또 방어를 또 진행을 해주면 견제를 계속 넣어주면서 플레이란 아이템플러가 껴버렸네. 발로가 갑니다.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미나리 부족합니다. 밥은 상대방이 찾는 거예요. 몰라요 저는 밥이. 이렇게 하는 게 답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답일 수도 있고. 한 가지 중요한 건 일단 견제는 잘 들어왔어요. 실패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카웃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시간을 좀 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탱크 올라갈 거 다 올라갔고요. 네. 견제를 더 이상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까지는 잘해놨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얘네 나가면서 멀티하고 업그레이드 완성 시작. 미친 확인. 이대로 안 망했던데? 2업이네 벌써. 광해라. 변함없이 강하네. 스코어 나가는 거 봐.
아템 오면은 뛰어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멀티 미네랄 멀티. 요거 사내방이 막기 힘들 수도 있어요. 예. 네. 물론 막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냥. 아야 씨발. 너무 잘 부렸다 너. 다 잡았잖아. 여기서 입구를 막고 오는 히드라한테 손빵빵. 와라 이씨 와라. 뭐야 아야 뭐야 씨발 자살했어. 이건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짓을 하다니. 제기라.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짓을 해버렸잖아. 그래도 멀티는 깼어. 예. 이건 좋았어. 딱 하나 좋았어. 멀티 깼다. 이어 이제 거의 다 됐어. 다 죽어라. 플래그 맞았어. 순삭이잖아? 순삭 치킨도 아니고. 개노잼이었다. 여기는 못 뚫고. 아, 사령관이 안 뚫려. 저 12시에 다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아까 한번 돌릴까? 미네랄이 부족해서 전투에 못 마르는 전투를 통해서 이제라 원하는 전투에 못 마릅니다. 일로 가면 못깨잖아. 하나씩 전투에 맞다 기다렸노라. 이제라 나는 전투에 못 마르다 했습니다. 내 목숨을 아이올리는 이샤마투 에스
업그레이드 완료. 같은 시리즈. 이렇게 좀 싫어요, 그죠? 너무 높고. 단지 이득 전술할 수 길이 처음 시작. 나는 전사를 막는 부자입니다. 나는 전투에 못 막다. 나는 전투에서 어필합니다. 전투에서 어필합니다. 어 스카우트 마킹.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하우스. 카사르네 템플라이 같은 생각이 아군 전선이 교전 중입니다. 제라 내 목숨을 압도적인 힘으로 뭔가 불안해. 공격받고 있습니다. 뭔가 내 생각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원하는 말을 기다리라. 자 이제는 지상 대 지상 싸움으로 넘어왔다고 보면 되는데, 자 아까 뭐 이렇게 하다 진 경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질카옷이 망했었던 상황이었고, 이거는 할만하죠. 힘든 상황이 아니라서 12시 그리고 이게 반당 싸움을 가는데 12시 6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 어쨌든 6시 싸움을 할 거 아니야. 아이 미친놈. 중요한 건 6시를 아 12시를 제가 먹었다. 6시만 제가 먹으면 제멀티다. 정말 중요하네. 얼커랑 같이 와야 되는데 플랜 아니라 근데 만약에 6시를 뺏기면 상당하기 싫은데 좀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6시에 자리가 잡혀서 뺏겨버리면 뺏어오기가 엄청 힘들 수 있어. 맨날 느끼는 거죠. 너무 세요.
아군 전선이 교전 중이라 한다. 원하는 말을 쉽지다. 업그레이드도 걸린 힘으로 떠오른다. 쉽지다. 제거하라. 6시 밀당 싸우면 되겠구만.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사실 병력 봐요. 아, 미치겠어. 아, 뭐야 저거. 무서워. 미니에 보기도 싫어 이제는. 결국 뺏기네. 저그의 그 하이브 체제 무서움은 정말 대단하네. 압도를 합니다. 저글링만으로 이 분위기를 잡아버린 게. 많지 않네.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빠졌지 않았을까? 이제는 6시를 못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6시가 이기지 않을까. 그러면 저분은 왜 이렇게 자원도 없으신데 강력한가요? 참나. 너무 억울하네. 내가 자원을 분명 더 많이 먹고 있는데 왜 내가 무서워해야 하는지. 저 녀석은 간다하게. 왜 안 때려. 기다렸느라 타오른다.
기다렸노라. 기다렸노라. 아니 웨이퍼 때문에 못 간다고? 제라 야, 너도 못 가져가. 나, 안 죽어. 야, 여기다 캐논을 막. 없지 않아요? 드론 없지 않아? 아, 드랍을 해서 가져오려나? 원하는 말을 말. 제라 같은 생각이 같은 생각이 내 생각은 타오른 전투의 목마르다 내 생각은 필요합니다 전술입니다 지하우스의 유신이 쌓았다는 전술이 전술입니다 너무 잘 들어갔어 이제 안 되지 이제 안 되죠? 잘한다 사네바. 하지만 내가 더 잘했다. 아 레이트 리카웃, 아 레이트 다카웃이죠. 레이트 다카웃 요렇게 쓰는 거다. 근데 그 매치 포인트나 데스티네이션은 솔직히 리카우스 가서 추가 멀티를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카우스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면서 게임을 진행하면은 좋을 수 있다. 여기서 딱 중요했던 건 뭡니까? 여기서 딱 중요했던 건 12시 멀티를 먼저 먹었던 거. 그래서 반땅 싸움을 할 때 12시, 6시 싸움이 되는데 12시를 먼저 먹었기 때문에 6시에 대한 그 팽팽한 구도를 만들기만 해도 내가 멀티를 더 많이 먹고 있는 거니까 유리한 싸움이 됐죠.